오! 빨간색까지.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리뷰해 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해 줄 그런 녀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 청정기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 휴대용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 사무실에도 지금 공기청정기 한 대 또 들여놨고, 또 제가 차량 이동이 많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차에서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개인 택시를 하시기 때문에 휴대용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제 구매 리스트에 있었던 녀석인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면서, 요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기도 하지만 실내는 미세먼지가 더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정보방송을 많이 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미세먼지가 밖에가 아무리 많아도 꼭 환기를 한 번씩 실내는 시켜주셔야 됩니다. 실내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게가 530g입니다. 이게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강력하다, 공기청정이 굉장히 잘 되지만 작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500ml 생수를 가져와 봤어요. 생수랑 비교했을 때도 전혀 크다,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아담한 사이즈고 너무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네 가지 색상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화이트를 선택을 했는데 블랙, 그리고 다크블루, 그다음에 로즈골드, 이런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는 메탈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앞에는 화이트, 뒤에는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열었을 때 이렇게 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작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가죽 스트랩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휴대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사실 이제 차에는 컵홀더에 꽂을 500ml 생수니까 딱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 사무실에도 독서실, 나만의 그런 에어리어가 있어야 되는 그 공간에는 이렇게 이제 놓고 쓰면 되는데, 유모차 가진 엄마 아빠들이 좋을 것 같아요. 유모차 씌워놓으면 거기다 이렇게 딱 걸어놓을 수 있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스트랩을 또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있을 것만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전원 버튼과 바람 세기 버튼이 들어가 있고, 각종 LED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공기가 나쁜지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청정 표시 등 LED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능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켜보면 배터리의 단량 표시가 되어 있고, 로우로도 쓸 때는 독서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저소음이고요. 뭐 여기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하이, 조금 더 세게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약간 미니 선풍기 소리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살짝 작은 소리예요. 이게 이제 제일 센 거, 쾌소. 이게 이제 한 미니 선풍기 정도? 그 정도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노후로 갔을 때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죠. 오토는 먼지가 나오면 세게 갔다가 먼지가 좀 없으면 좀 적게 갔다가 그런 건 아시죠?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는 거는 앱이랑 연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또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실내 공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 색깔이 들어오는데요. 빨간색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주황색은 나쁨, 초록색은 보통, 파란색은 좋음입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작동이 기가 막히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면 휴지를 혹시나 가져와 봤는데, 공기 청정 되는지 먼지를 좀 내볼까요?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초록색으로 벗겼어. 좀 걸러냈다. 이제 해서 다시 파란색으로 먼지가 주황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황색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여기에 먼지가 많다는 얘기고, 빨간색까지 가보자. 빨간색까지. 작지만 이런 식으로 센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주위에 지금 공기가 괜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센서 자체가 실험을 해봤듯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민합니다. 이 친구가 포터블 PM 1.0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포터블 PM 2.5 센서를 쓰거든요. 그 녀석은 미세먼지 정도만 알아채는데, 1.0 센서는 초미세먼지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스펙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소형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CA를 동시에 인증을 받았고, 이게 이제 토탈 알러지 집진 필터입니다. 이 녀석은 0.0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를 99%까지 걸러내주는 아주 신통방통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어컨 필터도 그렇고 이런 공기청정기 필터 가는 거 사실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 녀석은 건전지 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쏙 빼면은 바로 필터 교체가 가능하고 요거도 2000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000시간이라 하면 하루에 5시간씩 매일 썼을 때 1년을 쓸 수가 있고요. 청소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청소는 아예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요 녀석은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요 녀석 가격은 10,000원. 와, 요런 거는 또 가격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뚜껑 쪽에 보시면은 여기 C타입의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하고 4시간이면 완충이 되고요. 단자를 뽑은 상태에서는 8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에다가 꽂고 쓸 때는 USB 포트로 그냥 연결을 해놔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계속 여기다가 두면은 충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단순히 이제 요렇게만 보면 스마트랑은 조금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감히 스마트 공기 청정기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앱과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블루투스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LG 퓨리케어 미니 앱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미니와 한번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체와 앱을 연동을 시켜놓으면 블루투스로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고요. 수동 모드냐, 회속 모드냐, 자동이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하루에 5시간씩 1년을 쓸 수 있다곤 하지만 2000시간을 맨날 잴 수는 없잖아요. 앱에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와, 이런 거는 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알림 설정도 돼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염도 이력도 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공기가 안 좋았는지 또 오늘은 어느 정도 공기 정화를 했는지도 보여지게 되고요. 제품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필터 관리, 공기질 센서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배터리 잔량 표시와 함께 연동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홍은동의 날씨와 기온, 습도까지 연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대인의 필수템이고 저도 미니 말고 실제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단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100만 원 넘는 거. 그거를 쓰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그 LG 퓨리케어의 미니라고 하고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귀엽고 세련된 LG 퓨리케어 미니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요 추천드릴 분들은요. 택시 하시는 분들, 버스 하시는 분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학생들,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할 때 사실 뭐 소리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엔 캠핑 많이 하잖아요. 차박 가시는 분들이나 텐트 치시는 분들 캠핑장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그리고 차박 가실 때 차 안에 또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뭐 학생들 얘기를 해서 그런데 12월 3일 수능날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이어 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12월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